네, 안녕하세요. 래플 감투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이 앞에 있는 제품인데요. 박스에 뭐,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뭐, 라벨, 뭐, 상표 같은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소개할 제품이 이제, 요, 판토폴라 제품입니다. 판토폴라 도로 제품이고, 이 판토폴라 도로 제품은 국내에도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뭐 제품의 이제 AG 모델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뭐 그 인조 가족이 좀 그 좀 발이 좀 피곤하신 분들이 주로 애용을 하는 걸로 찾아서 그래서 제품이 국내에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막상 그 천연 가죽 축과를 선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워낙 제품의 디자인 자체가 지나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선뜻 살 수 없는 제품이고, 두 번째는, 또 사이즈가 이제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같으면, 사이즈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사이즈 선택이 쉬울 텐데, 이탈리아에서 나오고 파는 곳도 극히 제한되어 있죠.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은, 최근까지도 영국 내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프로 다이렉트가 익스클루시브로 계속 이 제품을, 진행을 했었었고, 반면에, 지금 현재는 유니스포츠 이런 데도 판매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아시아 지역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다카시마야 백화점에 있는, 오차도로드,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오차도로드가 어딘지. 시내 중심가인데, 거기에, 웨스턴에이라는 회사에 매장이 있는데, 다카시마야 백화점인가. 그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백화점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엄청 컸던 백화점인데, 거기에도 이제 매장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런 매장들은 솔직히 말해서 완전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요 판토폴라 도로 제품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주문할 수도 있지만, 프로 다이렉트로 주문할 수도 있고 하는데, 싱가포르나 덴마크 유니스포츠 이런 데 가게 되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개인의 발의 사이즈를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주문형 축구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을 내가 캥거루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소가죽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 창의 모양을 어퍼의 색깔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그 다음 창의 모양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본인 입맛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발에 잘 맞춰주는 맞춤형 축구화 이런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꽤 그렇게 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제품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30만 조금 넘어가는 돈, 그 정도 30만 전으로 제품인데, 대신에 이제 발에 딱 맞는 축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이제 그런 지역에 간다든지 하면 이제, 그런 맞춤형 축구화를 하나 만들어서 신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 판토폴라 제품이 지금은 이 완전한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물론, 이제, 최근에 개량된 모델로 나오고 있는, 뭐죠, 슈퍼스타 2000인가? 그런 모델이랑, 제가 올려드렸던, 슈프라 에게라 2.0, 이런 모델. 슈프라 에게라 2.0 같은 경우는, 페어박스 아웃솔을 쓰고 있고,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무게를 175에서 180g 정도까지 줄여서, 제품을 만들어낼 정도면, 비교적, 천연 가죽을 사용하는 제품으로서의, 달성할 수 있는 무게 한계 정도까지도 거의 끌어냈다. 왜냐면 천연 가죽과 맨발 감각을 강조하는 미즈노 브랜드가 대개 200g 정도로 맞춰져 있고 물론 이제 베타 모델 같은 경우는 네오의 베타 모델이 더 가볍기도 하죠. 조금 더 가볍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통도 가죽을 사용을 하고 하면서도 175g. 물론 이제 거기에는 페박스라는 기가 막힌 아웃솔 플레이트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한데 어쨌거나 비교적 판토폴라도 과거의 오랜 역사에 비춰봐서 새로운 제품을 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 브랜드는 물론 아디다스나 푸마가 1930년대 40년대 이렇게 쭉 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다고 치면 판토폴라는 사실 만들어진 해 창립한 해로 보면 그 회사들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1886년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그리고 이 본사가 판토폴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몬테벨루나라든지 이런 그 지역 그러니까 로토 디아도라 나이키 이런 제품들을 만들던 공장이 있는
몬테베르나 비교적 북쪽의 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고 하면, 이 판토폴라는 지역이 뭐더라? 아스콜리 피센차인가? 뭐 하는 피체노, 피체노, 아스콜리 피체노라는 그 비교적 중부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콜리 지방 자체는 뭐 그 특별히 이탈리아 지역 내에서 가죽 생산으로 가죽 가공으로 유명한 곳 이런 뭐 이렇지는 않고요. 뭐 당연히 축구하는 뭐 워낙 몬테벨루나에 그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었었고 그 86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130년이 넘잖아요. 140년 가까이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예, 136년, 7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회사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 브랜드가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가 공세를 펼치는 속에서 특히 이탈리아 브랜드 자체 브랜드만 하더라도 로또가 있고 디아도라가 있고 카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브랜드들이 서로 경쟁을 치르고 있는 A라인도 있었었고 여러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데 그런 브랜드와 동시에 전혀 우리한테는 사실 그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브랜드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냐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흥미로운 점이죠. 흥미로운 점인데 이 판토폴라가 축구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경우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월드컵 경쟁에 뛰어들었던 게 푸마, 아디다스의 그 본격적인 경쟁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라고 하면 판토폴라도 195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축구화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전에 그럼 뭐 하는 것이었냐? 그 소위 말해서 코블러죠. 코블러. 코블러라는 게 이제 구두를 만드는 곳, 뭐 이렇게 저 재화공 뭐 이렇게 불리는 건데 이 집안이 이제 라자리니 집안이라는 건데 그 라자리니가 이제 축구화 모델에도 있죠. 그래서 이 라자리니 집안의 사람들이 이 저 축구화를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하는데 그 코블러라는 구두를 만들던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950년대 오게 되면 그 집안의 에미디오 라자리니라는 친구가 그 레슬링화를 만들어요. 레슬링 선수를 하면서. 근데 그 전까지 만들어졌던 그 레슬링화들의 질이 아시겠지만 레슬링은 직접적으로 선수와 선수가 매트 위에 올라가서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수와 선수는 몸에 부딪히는 과정에 있는 그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에 신발의 유연성 같은 거 부드러움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당시에 만들어졌던 레슬링화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레슬링화들은 되게 딱딱한 편이어서 이제 그러한 레슬링화를 개선하는 작업에 첫 번째로 이제 스포츠화를 만들어요. 스포츠화를. 그러니까 운동용 신발을 제작에 뛰어든 거죠. 그러다가 이 레슬링화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알아챈 게 뭐 이탈리안 당연히 축구의 나라였으니까. 뭐 그런 거를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1990년 중후반에 유럽에 나가서 독일 사람들이랑 영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가끔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유럽에서 축구를 제일 잘 알고 축구에 제일 미친 나라가 어디냐 하면 되게 이탈리아라 그랬었어요. 뭐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 다음 축구에 미친 애들이 많은 나라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초기에 월드컵이 시작되고 나서 이탈리아가 그 이전에 두 번이나 우승을 했었었고 이미 뭐 그런 아주 강력한 뭐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 축구화도 만들고 신발도 잘 만드는 명품 브랜드를 많이 만드는 나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알려져 있는데 1950년대도 뭘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그 축구 수준 그 다음 축구 열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이 에미디오 라자리니가 친구랑 같이 축구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친구 중에 하나가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라자리니가 했던지 에미디오가 했던 게 뭐냐면 아스콜리 지역에 아스콜리 피체노라는 작은 지역에 있는 축구 선수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발의 크기를 다 잰 거예요. 선수들. 현역 선수들로 있는 선수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수치를 발의 수치를 다 정하고 그 발의 수치를 정한 이유는 결국 라스트를 만들게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축구화의 라스트를 만들고 축구화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축구화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축구화도 가죽의 질이 형편없어서 되게 두껍거나 딱딱했던 데 비해서 이 친구는 에미디오는 그러한 친구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축구화에 사용되던 그 내구성 때문에 특히 그렇겠죠. 내구성 때문에 거친 상황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내구성을 고려하면 가죽이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공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신발의 가죽의 부드러움 정도를 잘 좋은 가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그 뭐 스티칭이라든지 접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기술들 가죽을 가공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축구화의 가죽을 이전에 딱딱했던 가죽에서부터 좋은 소가죽으로 가죽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스콜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한테 먼저 판매를 해서 피드백을 받아요. 피드백을 받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해서 축구화를 만들다가 우연찮게 존 찰스, 킹 존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그 유벤투스 선수인데요. 과거에 그 웨일즈 출신으로 유럽에 그 당시 이미 유벤투스에 있는 이탈리아 리그로 올 정도로 잘했던 1957년부터 62년까지 유벤투스의 공격을 담당했던 존 찰스가 있고 그 존 찰스가 유벤투스에서 한 180경기 중에 105골 정도를 득점을 했던 뛰어난 선수였는데 그 존 찰스가 우연히 이 에미디오 라짜레니가 만든 축구화를 보게 돼요. 판토폴라 축구화를. 근데 그 당시에는 판토폴라 도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진 않았었어요. 이 이름이 탄생하는 계기가 바로 존 찰스랑의 그 에미디오의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존 찰스가 이 그 에미디오 라짜레니가 만든 축구화를 보고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제발 자기를 위한 축구화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에미디오가 존 찰스의 축구화를 만들어 주고 샘플을 제공을 하는데 그 샘플을 신어본 존 찰스의 말이 뭐였냐면 와 이거는 정말 슬리퍼를 신은 것처럼 편하다. 그래서 판토폴라 오도로란 말을 나온 거예요. 오도로라는 건 아시겠지만 황금을 말하죠. 금을 말하는 거고 보통. 그 다음 판토폴라가 이게 이탈리아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슬리퍼가 돼요. 그래서 슬리퍼처럼 편한 착화감을 주는 신발이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판토폴라 도로라는 회사명, 상품명이 정해져요. 브랜드명이. 그리고 존 찰스가 계속해서 이 제품을 신고 이탈리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침으로써 이제 이 축구화에 대한 그 평가가 세간에 널리 펴지면서 그 이후에 누가 신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페랭크 푸스카스. 푸스카스가 이 제품을 신어요. 그 다음에 골키퍼 중에 가장 유명한 전설 역사상 가장 골키퍼는 유명한 거라면 누구를 생각하죠 보통? 까만 뭐 금이손이라 그러나요? 까만색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했던 소련의 레프 야신. 물론 이제 야신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발롱도르인가요? 그거 아니면 유럽 최우 선수상을 수령했을 정도로 아마 그 뛰어났던 알려졌던 골키퍼 중에 하나죠. 레브 야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선수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 지지리바라고 불리는 선수 아세요? 지지리바? 지지리바. 그 다음에 골든보이라고 불리는 자니리베라. 자니리베라가 골든보이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뭐냐? 이거 하나가 뭐냐? 이제 자니리베에 대한 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축구 선수 열람하는 그 책을 보고 스포츠 영웅들 책을 그 어린이를 위한 책이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 잔이리바나 지지리바가 소개됐는데 잔이리바나 골든볼을 불린 게 15살에 프로 데뷔했어요. 15살에. 그러니까 축구 천재라고 불렸던 선수고 그래서 잔이리바 15살에 데뷔를 해서 이탈리아 국가대표로 오래 활동을 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산드로 마졸라 아세요? 마졸라는 원래 브라질에서도 아마 그 태어났다가 아마 일로 그 국적을 나중에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하면서 아마 인터밀란의 전설처럼 남아있는 선수인데 산드로 마졸라도
이 판토폴라 제품을 신었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의 헬무트 할러. 그러니까 거의 유럽에 확 퍼진 거죠. 이 축구화가 좋다는 게. 아디다스나 푸마도 좋은 축구화를 만들지만 더 발에 편하고 더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한 축구화로 알려졌기 때문에 헬무트 할러 같은 선수도 사용을 했었고, 또 대표적인 게 브라질의 역사상, 축구 역사상, 인류의 축구 역사상 가장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 한 명을 꽂으라 그러면, 뭐 지금 봐서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네이마르가 더 뛰어날지도 모르겠는데, 과거에 네이마르를 뭐 통틀어서 지금도 가장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라고 치면 브라질 가렌시아를 뽑죠. 근데 가렌시아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불렸냐면 마네 가렌시아로 불렸어요. 마네 가렌시아. 지금 리버풀에 있는 마네처럼 스펠이 똑같아요. MAN이. 아, 마네 가렌시아를 불렀는데 이 가렌시아도 이 판토폴라 모델의 에어가였어요. 그래서 가린샤가 60년대, 그러니까 칠레 월드컵 이후에 사용했던 축구화, 그 축구화를 보면 아디다스나 푸마 이런 게 아니라 요 그 아무 로고 없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판토폴라 오도로 제품이었고요. 62년 월드컵 당시에, 62년인가요? 62년이죠. 그러니까 펠레가 58년에 데뷔를 했고 62년 참가했는데, 62년에 펠레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많이 내지는 못했는데, 66년은 뭐 잉글랜드 했던 아예 부상 때문에 했는데, 62년에 아마 아마릴도가 브라질 국가대표로 뽑히면서 신성처럼 제예페르처럼 나타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아마릴도도 이 판토폴라를 신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지역에서는 꽤, 그러니까 페랭크 푸스카스, 브라질의 대표 가린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골든보이 자니 리베라, 그 다음에 지지 리바, 뭐 그 다음 독일 헬무트 이런 선수들 다 신으니까, 골키퍼 레프 야신도 신으니까 굉장히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60년대. 그리고 이 선수들이 거의 다 무슨 그 유로피언컵, 지금 말하는 챔피언스 리그에 우승을 막 하고 이런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지도를 얻게 되죠. 1970년대에 넘어와서 그런 식으로 축구화를 계속 공급을 하던 이 판토폴라가 1970년대에 넘어오게 되면 그 라인업, 선수 이 착용을 하는 선수들 라인업이 더 화려해집니다. 누가 있냐? 요한 크루이프가 푸마랑 계약하기 전에 전후로 그 다음 이 축구화를 신어요. 물론 요한 크루이프는 자기 브랜드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요한 크루이프 기념 어떤 뭐그 아약스에서 이루어지는 기념 경기 할 때 보면 요한 크루이프는 푸마를 신지는 않고 자기 브랜드인 크루이프 브랜드 축구화를 신고 나와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요한 크루이프조차도 아약 초기에 이 판토폴라를 신고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축구 지금 감독으로 유명하죠. 파비오 카펠로. 파비오 카펠로도 이 축구화를 신고 나왔고, 그 다음 유벤투스의 역시 대표적인 선수였고, 74, 78에 이탈리아 국가대표를 했는데, 82년은 모르겠는데 로베르토 베테가가 이 축구화를 사용했었고, 그 다음 이탈리아 출신으로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 하면 잘 떠오르는 선수들 있나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본 이탈리아 선수들 중에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 잘 기억이 안 나죠. 인터밀란, 에이시밀란, 유벤투스 통해서 델피에로 뭐 이런 선수들인가요? 근데 실제로 1982년, 78년, 82년 월드컵을 땄던 브루노 콘티가 제 생각에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가장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브루노 콘티도 이 제품을 신고 나왔었어요. 아마 82년 월드컵에 이탈리아 우승을 하는데 그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마 브루노 콘티가 당시 푸마나 그 아디다스가 아닌 이 제품을 신고 나왔었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아무도 못 맞춘 제품이 있죠. 파울로 로시가 신은 그 렌스 제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교적 82년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에는 비교적 다양한 축구화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젠틸레가 신거나 안토니오니가 신거나 뭐 아니면 뭐 누구죠? 아르토벨리가 신거나 아니면 타르델리, 마르코 타르델리가 신거나 그런 여러 가지 축구화들. 그러니까 타르델리나 아르토벨리는 선수들은 뭐 아디다스를 신었지만 이미 로시라든지 뭐 그 브루노 콘티만 하더라도 전혀 다른 축구화를 신고 나왔던 거죠. 그 정도로 조금 축구화 사용 스펙트럼이 넓었는데, 당연히 이유는 뭐 이탈리아에서 워낙 축구 그 화를 잘 만드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 1970년대에서 78년에서 82년을 거치는 선수들 중에 브라질을 대표하는 선수들도
이 제품을 신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린샤 아마릴도가 이미 신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78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월드컵 당시에 참가했던 브라질의 여러 선수들 중에서 디르세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78년에 그 여러분들이 월드컵 찾아보면 그 유명한 선수가 지코, 그 다음에 네링녀. 네링녀는 그 왼쪽에서부터 그 휘어차서 중거리 슈팅으로 어마어마한 골을 하는 선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리벨리노가 그때까지 플레이를 했어요. 70년에 데뷔를 월드컵에 나와서 70년, 74년, 78년까지. 그래서 소위 이제 플립플랩에서, 저기 뭐죠? 그 선도자라고 하죠. 플립플랩이라는 기술에. 그 리벨리노가, 유명한 스타인데, 그런 스타들과 함께 나란히 당시에 78년 월드컵 직후에 월드컵에 끝난 이후에 세계 3대 축구 스타라고 하면 아르헨티나의 마리오 캠페스 득점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중앙 수비수를 보고 주장을 맡았던 루드 크롤. 그 다음에 한 명이 브라질의 디르세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디르세오도